아까는 이제 뭐 대선 후보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재밌더라고.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. 요새 한간에 떠도는 이제 소문을 가지고 좀 여쭤볼 건데, 윤석열 씨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뭐 룸사롱 출신이다, 뭐 룸사롱 출신의 뭐 줄리다,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. 줄리냐 아니냐? 예, 긴가 아닌가? 긴가 아닌가? 난 그게 궁금해. 저도 궁금해요. 사실상 근데 그분이랑 뭐 그분이 근데 얘기를 직접 못하니까 그렇지. 직접적으로. 그분이 직접 오셔서 뽑은 게 가장 100% 확실한데 일단은 그분의 기운을 한번 내가 실어보고 그래서 한번 줄린지 아닌지 진짜 줄렸는지 한번 카드로 근데 볼게요. 사실상 그게 중요한가?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왜 중요한 거지? 궁금하죠? 아, 혹시 영부인이 될 수도 그렇지, 있으니까인가? 그렇지. 만약에 내 점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100% 맞는다는 게 없으니 만약에 그러면은 윤석열 씨가 돼서 영부인이 되는데 영부인이 룸사롱 출신이다 하면 우리 국민 정서상은 별로 안 좋지 않을까요? 그래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, 자 어차피 개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. 그렇죠. 그러니까 일단 그 줄리 김건 이름이 김건 희라고 들었어요. 네 본명이 김건이 카톡이 뭐, 카톡. 진동 좀 하세요, 진동 좀. 내 말이 가서 그분요 가진 거 많지 않아요? 원래 가족상에? 모르겠어요, 그거는. 아 그건 몰라요. 제이 카드로 나왔을 때 보면 그냥 본인 호기심에 돈이 궁해서 간건 아니고 그냥 주변에 누군가가 한번 찾아서 간 걸로 보여. 카드상으로는. 아, 그래요? 이... 그러면은 이 뜻은 뭐냐면 했다는 소리겠지. 안 했다는 소리는 아니에요. 진동 좀 해놓으세요, 좀. 진동 좀. 네. 그러니까 이 카드상으로 보면 본인이 뭐 그걸 직접 찾아간 건 아니고 친구라든가 누군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야, 한번 가보자 해서 몇번간 걸로 보여요. 안 가진 않았을 것 같아. 카드로 봤을 때? 나쁜 친구. 친구에 의해서 어렸을 때, 바닥에 좀 깔아주세요. 어렸을 때, 이렇게 카드가 나왔다는 건 주변 친구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한두 번 호기심으로는 갔었다. 그렇지. 일단 뭐 카드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안 뽑았으니까, 그죠? 본인이 안 뽑았으니까 100% 맞다고는 안 나오지만 제가 그 기운을 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뽑았을 때 카드상으로는 점상은 그렇게 나와요. 그러니까 줄리였었다. 너 짧은 줄리? 오래 몸담지는 않았고 그냥 호기심이 한두 번. 그렇게 봅니다.